여기는 어디냐? 상하농장. 저희 90호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상하농장인데 매일유업에서 농장이래요. 약간 대관령처럼 양떼도 있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이 너무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거기 하버스 마켓에 가야. 입장료? 9,000원이야. 어? 17시 이후 우리 입장인데. 아. 야, 여기. 염소 있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근데 내가 고창을 처음 와봤는데, 고창이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뭔가 시골 가면은 되게 막 비닐하우스 되게 많고 안 예쁜 시골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창은 처음 와봤는데 유독 되게 예뻐. 동네가 전체적으로 되게 그 동화 속에 나온 동네처럼 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이런 느낌. 이렇게 잘 돼 있네. 이게 지금 농장이라서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이는 데는 다 마을이니까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쁘잖아. 저 멀리 있는데 봐도 되게 예쁘다. 아, 이게 예쁘냐? 고창? 고창이 좋은 동네였어. 한번 놀러 오세요, 진짜. 반스키는 그랜머린즈 톰 넥타. 야, 분위기 미쳐 보인다. 미쳐 보러. 미쳐 보러. 이 지금. 야, 이런 분위기에서 내 이 태양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키는 바로 요거라고 딱 보이는 거지. 그래. 색감이 딱 맞지 않나? 아, 너무 잘 어울려. 야, 이거 뭐 광고고? 어? 광고 좀 줬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TV광고를 얘기한 건데. 아, 그래. 어쨌든 지금 약간 역광이어서 예쁘긴 한데 내가 조금만 자리를 옮길게. 일단 이 노을에서 찍는 바다뷰, 시뷰, 오션뷰에서 찍는 갯벌뷰, 글램모렌즈 더 넥타. 더 넥타란 무슨 의미입니까? 글램모렌즈 라인 중에 옛날에 그 넥타도르, 그러니까 구형이지. 이거 구형이 이름이 글램모렌즈 더 넥타도르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게 더 넥타로 출시됐는데 특성 기념 기간이 2년 정도 더 길어. 글램모렌즈 넥타도르는 14년이었고 이제 16년. 넥타도르 이름이 황금빛 꿀, 뭐 황금 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근데 더 넥타는 그냥 꿀, 신의 음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음료를 넥타라고 얘기하기도 한데, 넥타도르는 황금 꿀, 황금 음료,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심플하게, 심플하게 바꾼 거야 그냥. 뭐 이름도 있겠지만 캐스크나 뭐 연도. 그러니까 넥타도르는 14년 숙성인데, 14년은 뭐 10년 동안 버번 캐스크 숙성했다가 소테른 와인에만. 그러니까 소테른 와인은 프랑스산 그 화이트 와인 디저트 와인이야. 근데 소테른 와인에 추가 숙성해서 나왔던 제품이고, 얘는 그 소테른 와인 플러스 롱바지아, 프랑스 롱바지아, 그리고 스페인 모스카텔, 그리고 헝가리 토카이, 요 네 개, 그러니까 소테른까지 해가지고 네 개 와인 케이스에서 추가 숙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14년 동안 버번 케이스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은 요 네 개의 와인 케이스에서 추가 숙성을 한 거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쓴 것도 있지만 2년의 추가 숙성이 더 들어갔다. 예전부터 저희가 그 라인업들을 글랜모렌 라인을 먹었지만 넥타도르만 조금 이렇게 막 땡기진 않았어. 알았지. 그러니까 맛의 특징이나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서 그거 살 거면 킨타로바는 산다. 뭐 이래서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뭐 급을 좀 올려서 이제 출시를 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참고 참다가 요번에 신형이 나왔을 때 넥타도르 말고 더 넥타를 사자라고 해서 가격은 넥타도르가 옛날에 비해 조금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10만원이라는 금액 안에 내외에 포함되어 있고 글램모렌즈 이 더 넥타는 14만원대에서 16만원 뭐 이렇게 그 이상까지 가더라. 더 넥타와 넥타도르는 한 4, 5만원 차이가 난다. 그 정도로 맛 차이가 혹시 나는지. 글램모렌즈 마스터 디스틸러인 빌 럼스텐이 이 넥타라는 이거를 영감을 받은 게 프랑스 그 제과점. 그래서 어떤 그 달달하고 버터향 약간 그걸 딱 영감을 받아서 야, 소테른 와인 캐스크만 쓸 게 아니라 더 달달한 것들, 모스카텔, 뭐 토카이, 뭐 롱바제 다 때려먹자. 다양한 그 디저트의 느낌을 주고 싶었나봐. 이 더 넥타를 출시했다. 나와야 된답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그 스피릿 컴페티션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어. 먹어보시죠. 먹어보시죠. 오.
글램몬 렌즈가 루이비통이 넘어가면서 디자인이 이렇게 좀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 디자인이 더 좋다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시죠? 개념치 않아요? 안으려고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국내 최초 갯벌에서 위스키를 뜯다 하는 뭐야? 바다를 걸어볼 수 없습니다. 야 진짜 야, 이게... 국내 최초 아니 너? 국내 최초 야생 스트리트 술투버 바나트만 합니다. 바나트와 브라질 크로스! 크로스! 오우. 좀 쳤어? 어, 아 도수는 46도입니다 어. 지금 뚝딱이 때문에 어떤 뭐 알코올 무주는 살짝 있어. 향에서 이미 그 와인 향들이 좀 많이 나. 화이트 와인이 약간 포트 와인, 디저트 와인 그 진한 그 레드의 그 디저트 와인인데 진한 향이 나는데 약간 은은하게 약간 화이트 와인의 은은한 달콤한 향이 나. 근데 나는 생각보다 뭐 너무 기분 나쁘게 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달면서 적당히 와인의 꼼꼼한 향과 좋은데 밸런스가? 나는 여기에 중심은 버번이야. 달달함이 진한 달달함이 아니라 은은한 달달함으로 살짝살짝 들어와. 오히려 나는 버번의 느낌이 되게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게 버번 캐스크의 느낌에 약간 외투를 조금 입은 정도? 그치 그치 어. 옛날에 넥타도르는 요런 느낌에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와인 캐스크를 집어넣은 느낌이 나긴 나. 그 약간 이 맛의 노트가 그거랑 좀 비슷해. 여러 가지 와인을 다섯 개인가 캐스크를 쓴 어. 틸링 힐링의 어, 싱글몰트들하고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한 와인의 느낌이 어. 나타나진 않아. 어, 어, 근데 맞아. 어떤 화이트 와인의 어떤 전반적인 달달함과 그냥 상큼함? 어. 그런 것들이 살짝 있는 거야. 풍천장어. 고창이 장어가 유명한 게 인천강, 풍천이라고 불리는 인천강이 바로 인접해 있어. 풍천장어의 원조. 원조와 고창인 걸 난 이번에 처음 알았다. 처음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풍천장어를 직접 사가지고 여기서 구워 먹는 이 호사스러운 양과 그리고 오늘은 복날이라 아이고 백숙이지요. 야 역시 장어에는 복분자. 아유 장어엔 복분자 곧 자 그냥 탈별사 아니지? 김인 복분군! 야 뭔가 살이 되게 탱글탱글해. 탱글탱글 엄청 맛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진정 힐링 킬링. 일단 국물인데 뭐? 아 와 야 누가 봐도 보양식의 끝판왕 장어 백숙. 오 진짜 맛있다. 이 와중에 마늘을 까고 있다. 맛가남 맛가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가 실제 느낌인가 보지? 아. 아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키워주세요. 그럼 돈 내는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